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드래곤 컨트롤 강의를 알려줄 BJ 유튜브 푸틱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거나 보신 형님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단 드래곤 컨트롤도 이렇게 유즘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드라곤 마린메디 컨트롤 연습용인데, 드라콘을 일단 할때 기본적으로 일자로 모아야 돼요, 드라는. 그리고 A로 마린 A권이거든요. 그 스팀을 쓰고 달려오면은 빠지면 그냥 땅을 찍으면서 A로 잡는 게 좋아요. 드라가 4마리부터 점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일단 잡고 고 다시 또 일자로 드라를 맞춰줘야 돼요. 테란이 오면은 점사. 그러니까 A로 웬만하면 4마리가 드라로 마린이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스팀을 쓰고 메딕이 없이 달려오면 땅을 찍어서 A로 잡고 웬만하면 이렇게 A로. 그리고 상대에게 도망간다고 치면 마린 메딕이 죽고 도망갈 때 있잖아요. 상대보다 멀리멀리 멀리 찍으면서 어택. 어택. 멀리멀리. 무슬림은.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홀드 컨트롤도 사용하는데 뭐 홀컨이거나 쿨컨을 한번 잡아볼게요. 마린 메딕 잡을 때는 보통 쿨컨은 안 쓰거든요. 사거리를 잘 내요. 홀드 하고 때리고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홀드로 하면은 한 마리만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때리기 때문에 마린 메딕이 잘 안 죽어요. 홀드? 그래도 만약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어택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홀드컨을 할 때는 마린메딕하고 팀플에서 질럿이랑 마린메딕 저글링이 같이 올 때는 홀컨으로 잡는 거고요. 방금처럼 웬만하면 어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테란이 스팀을 쓰고 달려온다. 그러면 쭉 빠졌다가 싸우는 게 좋대요. 스팀에서 달려오는 빼주고 다시 일자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드라는 A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봐봐, 지금 그냥 1점사 아니면 근데 한 번에 죽기 때문에 네 마리가 한 방이거든요. 메딕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A로 상대방을 점사를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거예요. 메딕도 점사니까. 마린이 스팀을 쓰고 달려올 때는 점사가 아니라 땅에다가 A를 찍으셔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컴퓨터가 컨트롤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사람이랑 할 때보다 더 빡센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쉬워요. 드라곤 컨트롤은 연습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드라가 마린보다 원래 마린 메딕이 사업되기 전에는 드라가 이제 압살을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이 좋아서
그건 이제 파업된 그라든 파업된 마매라서 똑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1다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고, 점사로 잡다가 상대 스팀을 쓰고 오면 땅을 찍어라. 살짝 말이 오는 각도를 재는 것 같고. 그리고 드라가 가끔씩 껌을 밟을 때가 있어요. 방금 껌 밟았는데, 껌 밟으면 빠르게 S를 누르고 도망쳐야 돼요. 이거 가끔 시민들이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가 껌 밟을 때는 S를 누르고 도망가야 돼요. 최대한 웬만하면은 점사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로 컨트롤을 하시면 됩니다. 드래곤 컨트롤. 드래곤 컨트롤은 원래 그냥 팀플에서 이제 드래곤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써지는데, 그 뭐야, 따로 이렇게 유즈맵으로 연습 안 해도 되거든요. 드래곤은 팀플에서 이제 토스 한 다음에 드래곤 자주 쓰다 보면 방금 제가 알려준 팁들만 약간 잘 주의해서 이렇게 지키시면은 실력이 늘거든요. 이건 이제 택견드라, 택견드라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택견드라까지 강의해드릴게요. 근데 마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일자로 쭉. 그러니까 요령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드래곤을 앞에를 클릭을 우클릭으로 했다가 뒤로 빠지면서 홀드를 눌러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래곤을 우클릭으로 앞에를 클릭을 했다가 뒤로 누르면서 홀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이거. 이거 무서운데? 마인 밟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인 저거 했죠. 여기 제가 했기 때문에 한 요쯤에 또 있겠죠. 다시 또 어디 가까이 있는 거. 다시 또 앞에 클릭하고 뒤에 클릭하면 홀드. 이런 식으로. 방금 너무 가까웠어. 어딘가에 또 있겠죠? 요쯤에 있겠죠? 조금만 가다보면. 다시 또 홀드. 방금 위험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앞에 클릭하고 뒤에 홀드. 이런 식으로. 택견드라도 자주 연습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거의 저는 택견드라 하면은 마인 잘 안 밟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택견드라 어떻게 하냐고. 방금 제가 알려준 유령. 그러니까 제가 유닛 중에 프로토스 유닛 중에 가장 잘 쓰는 유닛이 드래곤이거든요. 저가 이제 토스 유저가 아니지만 토스 유저분들한테도 잘. 이렇게 하면 밟는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원래 안 밟아요, 저는. 그쵸. 이게 태권드라가 실수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밟는다. 키가 다른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밟습니다. 요런 방법으로 태권드라 연습하시면은 가장 이제 드라운 컨트롤 기본 A컨, 홀드컨인데, 이제 A컨은 마린메딕 잡을 때, 그 다음에 홀드컨은 이제 태권드라 할 때랑, 아까도 말했듯이 마린메딕 질럿 아니면 마린메딕 저글링 러쉬가 올 때는 A컨도 괜찮지만 홀드컨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드래곤 컨트롤 알아봤고, 그 형님들 중에 만약에 도움이 되신 형님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두들 형님들 드래곤 컨트롤 고수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